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진행이 됐어요. 이영환과 김대겸의 대결이에요. 자, 결승의 맵 순서는 또 다른데요. 트로이, 아테나, 블루스톰입니다. 네. 지금 저그 대 저그 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위메이드 폭스의 이영환 선수인 거죠. 네, 테란만 두 명을 잡고 올라온 이영환 선수. 우리 김대겸 선수는, 임채성 선수를 이겼군요. 또 이 선수가. 네. 네, 임채성의 삼성전자 임채성 테란을 잡고, 그리고 배병호를 잡았고. 이야, 두 선수 모두 대진은 무지하게 나빴는데 둘 다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저그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인. 아, 예, 빨간색이 이제 김대겸 선수고. 7시에. 예, 흰색이 이영환 선수인데. 그냥 부드러운 스포니프를 일단 선택을, 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기면 FJ 결승이기 때문에 이제 36강에 진출합니다. 잉크루트 스타리그 2008 36강. 예, 김대겸 선수는 구발업 빌드로 보이고, 예, 이영환 선수는 오버풀이네요. 아, 12풀이죠? 12풀? 1... 네, 9 오버풀 정도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 에그가, 예, 드론 둘이 찍혀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스퍼니플 졌거든요 지금. 그럼 11풀이죠. 그냥... 예. 자, F조 것은 이영환과 김대겸의 대결. 김대겸 선수는 CJ 그리고 이영환 선수는 위메이드의 적입니다. 어쨌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되면은 11이나 12풀, 뭐 9 오버풀 정도라고 할지라도 풀을 약간 늦게 지는 선수가 구드론 스퍼닝풀하는 선수보다는 약간 유리하다고 보통 많이들 보죠인데, 공격적인 스타일의 저그들은, 예, 상대가 어떤 빌드이든 간에 구드론 오버로드, 9 스퍼닝풀로는 다 상대할, 네, 수 있다. 이렇게들 많이들 또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의 앞마당 러쉬 거리가 짧은 이 트로이, 그렇죠, 메이드의, 예, 특성을 담아냈을 때 거기다가 발업이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영환 선수가 초반 위기를 넘기기만 한다면 앞마당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있죠. 하지만 지금 발업 저글링 빌드를 썼거든요, 김대전, 네, 선수가. 그렇죠, 그렇죠. 네, 성공이, 예, 시작됩니다. 앞마당부터. 자, 수비 저글링도 나오고요. 네, 근데 속도 업그레이드. 발업 되면 거의 1.5배 잘 싸운다고 보면 돼요. 네. 어떻게 드론까지 포함해서 진짜 막겠습니다. 아, 예. 양 팀의 감독들이에요. 예. 김영준 감독, CJ 조기란 감독. 서로 지금 뭐 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보통, 네, 이런 빌드를 하면은. 근데, 예, 이거 앞마당 멀티 지켜내기가 쉽진 않은데요. 발업을 안 눌렀을 리가 없는데. 발업이. 아, 됐죠, 됐죠, 네네. 됐죠. 예. 자, 이러면 계속해서 앞마당 견뎌. 깨지기라 다음에 이거 그냥. 작전 숙여 그냥 깨요. 급히 깬 거예요. 지금 저글링 생산해서 지금 답답함이 있죠. 네. 아, 이거 이 싸움의 정면 승부라면 이거 못 이기거든요. 이영환 선수가. 그러면 저글링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김재경도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저글링 싸움을 끝내야 되는데 저것도 앞마당까지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같이 발업이 되면 모를까. 예, 네. 못 이기죠. 예, 이런 앞마당은 거의 웬만해서 날라가. 싸우고 지금 가야 되거든요. 네. 예. 드론도 더 죽고, 네, 앞마당 깨지고. 지어졌던 해처리도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네. 안쪽은, 예,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CJ의 저그 김대겸 선수가 한 경기를 잡고 가는 그림에 가깝거든요, 현재로서는. 네. 문제는 이러면서도 레어를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 들어갈 병력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앞마당 싸움 나름대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안 들어갈까면 깨버려야죠. 네, 저글링 생산하라고 사실 이영환 선수는 레어는 생각도 못했고 이제 발음이 됐습니다만, 예, 이미 좀 많이 기울어진 상황이고요. 네, 깨지기 일보 직전이죠. 저글링도 잡고 해처리도 깨고 드론도 두어기 잡고. 네, 김대겸 선수 저글링 컨트롤 좋은데요. 네, 시작 좋아요. 확실히, 예, 물론 이런 식으로 그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제각선이 나왔다든지 이러면은 김대겸, 이영환 선수 쪽이 오히려 좋았죠. 근데 러시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는 이 트로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좀 일단은 좀 부드러운 스타일을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 네. 조금 들긴 드네요. 그리고 앞마당, 네, 깨졌고요. 이에버튼 김대겸은 뭐 레어 가고 앞마당도 있고 지금. 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최악의 상황이라도 가장 앞마당 멀티만큼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데 그건 날라가기 지금 너무 아픈데요. 네. 이제 발끈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예, 좀 무딘 칼이에요. 녹슨 칼이에요. 근데 김대겸 선수가 판단이 좋아요. 예, 좀 저렇게 하면서 슬슬 드론한기 좀 섞어서 찍어주고 막 이러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다시는 생기거든요. 근데 진짜 저글링을 계속 뽑았어요. 네. 앞마당 깨끗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야, 결국 이영환 선수 이 저글링 러쉬가 실패하면
이병규는 뭐 김대현 선수 지지. 그렇죠. 예. 아, 그 뭐 깨끗하게 지지를 빨리 쳐버리고 이경기 상경이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야, 이런 공격전에서 예. 앞마당 깨져버리면 뭐 할 말 없습니다. 네, 참 그 위치적이어서 불리함도 물론 작용을 했습니다만 바로 저블링의 커트를 김대현 선수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네. 자, 이런 CJ 김대근 선수가 F죠.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인코르트 스타리그 2008 이제 36강 갑니다. 이영환 선수도 큰 실수는 하지 않고 컨트롤 자체는 침착하게 굉장히 잘해줬는데 예, 예. 김대겸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거의 예, 정말 그 이 방송 경기에서 A급적으로 둘이 싸운 이런 예, 정도 느낌의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확실히 예선장 보다 보니까 선수들이 연습할 때 기량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경기 수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